지수 방정식 A, EX, 12A, 두 실근의 합이 1이지? 그럼 여기서 두 실근은 알파, 베타라 그러면 알파, 베타가 2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금계수 쓰는 거죠? 그래서 금계수 쓰려면 이런 형태로 금계수 써야지? 맞죠? 그럼 얘는 곱해야지만 저 형태 나오네? 그럼 A, 알파 더하기 베타고. 이게 2래잖아. 그러면 A의 제곱이 되고, 금계수에 의해서 얼마가 되어 있냐? 9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A는 얼마? 3 이제 되겠다. 네. 이제 되죠? 이 형태로 공개를 써야 된다고. 자, 9번. X제곱에 마이너스 로그 2X에 로그 5에 마이너스 있는 0은 두근을, 저 새끼 두근을 알파베타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10의 알파승 더하기 베타. 이거 봐봐. 이 새끼는 0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이 로그 5가요. 1 마이너스 로그 2라 쓸 수 있냐 없니? 쓸 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에 저는 1 더하기 로그 2라 쓸 수 있고, 맞아? 그러면 x 제곱에 마이너스 로그 2의 x인데, 이거 봐봐. 여기 1 더하기 로그 2 쓰고 여기 1 쓰고, 맞아요? 여기 마이너스 달고 여기 플러스 달면 되네. 인수분해가 얘네한테 로그 5는 1 마이너스 로그 2라 쓸 수 있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x는 뭐 나와요? 1 더하기 로그 2, 그죠? 그럼 얘는 로그 20 하나 나오고, 맞아요? x는 마이너스 1 이러고 나오네? 네. 이해되냐 안 되냐? 네. 맞죠? 그러면 요 새끼가 지금 알파지?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10의 알파스, 얘는 10의 로그 20이니까 뭐 돼요? 20 되는 거죠? 요거 요거 같은 거 그냥 떨어지지 얘가? 네. 맞아? 야, 베타는 빼기 1이고. 되니 안 되니? 네. 그러면 19 이렇게 되겠다. 네. 자, 방정식 4의 x승 마이너스 6 곱하기 2의 x승 마이너스 2의 x승분의 24 4의 x승분의 16 더하기 14. 그 새끼 보니까 마이너스 6을 묶어내면 2의 x승에 더하기 2의 x승분의 4 이래 되지. 맞아요? 그럼 요 새끼가 곱셈 공식 변형으로 2의 x승에 2의 x승분의 4의 제곱에서 얼마 빼면 돼요? 얼마 빼면 돼? 얼마 빼면 돼요? 8 빼면 되죠? 네. 왜? 이거 제곱에 이거 제곱하면 이거 나오지? 맞죠? 8 더 들어가 있으니까 8 빼야 되잖아. 그럼 일단 요거부터 쓰고 2의 x승에 2의 x승분의 더하기 4의 8 빼니까 얼마 나와요? 5 플러스 5는 0 이래 나오죠? 인수분해 되네. 2x에 2x승분의 4. 얘는 5 하나 하고, 그 다음 1 나오죠. 네. 근데 산술기하에 의해서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실근 나와요. 우리 산술기였으면. 2루트 4지. 그죠? 그러니까 4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실근 나오죠. 그러니까 얘만 잡아내면 되겠네. 네. 맞아? 또 다시 2x를 곱하죠. 그럼 2x승의 제곱에. 마이너스 5에 2x승이고 더하기 4가 0. 인정해야 하네. 인정하죠? 또 서로 다른 해의 합을 구하려니까 얘도 뭐로 가면 돼? 인수분해도 되지만 2의 알파, 2의 베타 해서 금계수로 풀어도 되죠. 이렇게 된 게 얼마예요? 4 이래 되겠다. 맞아요? 그럼 이 새끼 얼마예요? 2가 되겠네? 얘 됐어? 집중해. 자, 방정식 로그 2의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4배의 로그 2x 더하기 2의 로그 x분의 2 얘는 2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래.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죠. 로그 2의 x에 더하기 1의 제곱이죠. 맞아? 마이너스 4 로그 2의 x고 쟤는 로그 2x분의 2는 2가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 전개하면 아니 전개하기 하지 말고 일단 얘를 바로 t로 치환하자. 네. 되죠? 그럼 쟤는 t 플러스 1의 제곱이죠? 네. 그럼 t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4t t분의 2는 2가 되고. 맞아요? 전개하면서 t 곱하세요. t 상승 인정? 네. 2t죠? 빼기 2t죠? t 곱하니까 빼기 2t 제곱 인정?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거 1이죠? 이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t예요? 인정.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2는 0이래 되네. 그럼 이 새끼 풀면 되는데 이거 보이죠?
t제곱으로 묶어내면 t-2예요.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t-2고 t-2의 t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t-1, t 플러스 1은 0 이래 돼서 7근 3개 나오죠? 네. t가 2야. 그럼 이게 2라는 얘기죠? 그럼 그때 x는 얼마예요? 4 이래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이해 되냐 안 되냐? 그건 다 안 빨아도 돼. 뭔가 뭐 눌러? 배터리 부족이요. 배터리? 이해했어? 네. 자, 부지파 A는 저렇고 B는 저렇대요. A 교 B의 속하는 정수 X겠어. 이거 풀어라 이거지? 그럼 쟤는 앞에 거는 EX를 T라 놓자? 네. 맞아요? 그러면 2T제곱 인정. 네. 마이너스 17T에 더하기 8이 0보다 크다죠? 맞니? 그럼 2T, T고 1, 8이고 빼기 빼기 이랬네요? 맞죠? 그래서 T는 2분의 1보다 작다? 8보다 크다 되고 쟤는 2의 X죠? T가? 그러면 2의 마이너스 1승 되고 자, 2의 X죠? 8은 2의 3승 되지요. 그래서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되네. 이해되지? 네. 그 다음에 이 새끼는 어떻게 돼요? 자, 일단 진수 조건. X는 뭐가 아니다? 4가 아니다. 이 새끼가 0보다 커야 되지? 네. 그죠? 그러니까 4면 안 되는 거예요. 4 빼고 다 되죠? 네.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절대값 x-4가 3의 제곱, 9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돼요? 네. 그래서 x-4는 9보다 작고 마이너스 9보다 커. 그럼 x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아요? 13보다 작아. 얘네 네. 따라서 해는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13보다 작고 x는 4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네? 네. 이 둘의 교집합 구하시면 되죠? 네. 이해돼요? 네. 너 시대 명서 너 죽고 싶어? 내 건. 나는 왜 안 줘? 뜨는 거 맞았대. 언제? 다들 좀 줘. 저 이거 뜯어야 돼, 이거 뜯어야 돼. 많이 줘도 안 먹어? 네. 침착하냐, 여기? 어떻게 하지? 뭐래? 무슨 소리야? 산순이가 따로 놓잖아. 네?
이해되냐 안 되냐?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됐죠? 네.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A가 1보다 크면 그대로 서로 부등호 바뀌겠죠? 이해되니 안 되니? 돼요. 이거에 4-2에 이렇게 되죠? 네. 이해했어요? 네. 선생님 보세요. 근데 지금 해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 산은요? 이미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이거 마이너스 1을 잡아 여기 마이너스 1을 잡아줄 수 있는 녀석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럼 이 새끼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네요. 네. 이해돼야 안 돼요? 돼요. 얘는 작으니까 방향이 안 맞잖아. 이해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라는 거지. 이해돼? 네. 오케이. 그래서 4-2A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인정. A는 5 이렇게 되겠죠. 알겠지? 네. 간단하지만 이런 거 잘해야 돼 얘들아. 네. 이런 거 간단한데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저기 나눠서 존나 이상 먹는 자 먹는 품이 이상한데? 네. 다시 먹어봐. 뭐가 좀 잘생기긴 했지 얘들아. 네? 아니야? 성준이가 좀 잘생기긴 했죠? 그쵸. 연준이가 귀엽게 생기긴 했어. 근데 다 잘생겼는데 연준이가 귀여워요. 연준이 귀엽잖아. 근데 귀엽다는 못생겼던 말을 돌려 말하는 거지. 선생님 존나 귀엽지 않아요? 귀여워요. 어. 돌려 말해. 돌려? 맞아야 되겠네. 너 다 같이 고기 먹으러 갈 때 김치만 먹고 싶어요. 어? 아니 옆에서 혹시 냄새만 맡는 수가 있어? 연준이 진짜 잘생겼어요. 뭘 잘생겼어요? 지나가지 마세요. 호감형이에요. 미남형? 미남형? 나는 동우형이에요. 둘이 느낌 비슷한데요. 머리도 동우형 좀 달려야 동우형 피형 풀어가지고 야 그럼 머리 네가 한 거냐? 네. 선생님은요? 나는 미용실에서 했죠. 네, 빨리 합시다. 아, 예. 아, 예. 빨리 해야 되겠네요. 빨리 해야 되겠네요. 빨리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고객님의 시험 허락을 득하고 대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 것 같대요. 그랬을 때 로그 4분의 1 그죠? 이거 로그의 4분의 1에 fx가 뭐보다 크거나 같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대지? 네. 그럼 fx 부등호 바뀌죠 이렇게? 네. 그럼 4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럼 fx 그림 여기 있잖아. 네. 그러니까 4보다 작다니까 요 아래 있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 맞죠? 네. 그런데 내가 로그는 항상 무슨 조건? 진수. 브라보. 그럼 fx 뭐보다 커요? 0보다 커요. 그렇지. fx 0보다 크죠? 네. 그러니 여기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네. 돼야 안 돼요? 돼요. 그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거 봐봐. 여기 2하고 4니까 여기 대칭축 3이에요? 네.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 6이네? 네. 인정? 예. 그럼 여기에 정수 찾아라 이거 아니야? 예. 1하고 5 이렇게 있겠네? 예. 두 개 있네요. 아, 아니죠. 아니죠. 여기 다 등호 있네. Yes. 여기 등호 있죠? 그럼 여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렇게? 0은 안 들어가. 여기 들어가죠? 그럼 그런 건 상관없어요? 네. 이해돼야 안 돼요? 돼요. 맞죠? 예. 네. 자, 그래서 여기 0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네 개 있겠네요. 네. 홍준 이해돼? 네. 몇 번까지 있어요? 21번이요. 존나 많네, 씨발. 자, X에 대한 방정식 제가 실근을 갖지 말래요. 맞아요? 네. 그러면 보세요. X는 뭐보다 커요? 1보다 크죠? 네. X 뭐보다 작아요? K보다 작네? 네. 그러면 X는 1과 K 사이에 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진수 네. 조건 맞죠? 그 다음에 로그 3에 X-1에 K-X 마이너스 4 있는 4죠 이게? 네. 맞죠? 그러면 쟤는 x-1에 k-x가 3의 4승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돼요 안 돼요?
맞지? 이 새끼가 해가 없으래지. 네. 이 새끼가 해가 없으래. 근데 이 범위에서 해가 없는 거지? 네. 자, 우리가 해가 있다 없다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판별식으로 가시면 안 돼요, 이 새끼 지금요. 네. 왜? 범위 때문에 안 돼요. 저 범위에서만 해가 없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자. fx 이거 알잖아 우리가. fx는 gx의 뭐는? 실근이라는 녀석은 y는 fx와 y는 gx의 교점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면 내가 이 새끼의 그래프와 이 새끼의 그래프가 이 범위에서 교점이 없으면 되죠? 네. 그럼 저 새끼 2차 함수 아니냐 지금? 왜? 이렇게 되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k죠? 왜 이거 모르게 가운데? 이해해야 돼요? 왜요? 이해해요? 네. 그럼 가운데 얼마죠? 2분의 k-1이에요. 2분의 k-1이에요? k 더하기 1 아니야? 중점이니까. 그럼요. 맞아? 네. 그러면 3의 4승이 이렇게 있으면 근이 있어버리는 거 아니야? Yes. 그럼 81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2분의 k 더하기 1 집어넣는 거 맞죠? 2분의 k 더하기 1 집어넣어보세요. 2분의 k-1이죠 쟤는요. 네. k- 2분의 k-1 이래야 돼요? 네. 그 새끼가 뭐보다 작아야 돼요? 81보다 작아야 해가 없죠? 네. 이해돼? 네. 됐죠? 그럼 계속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얼마? 2K니까 K분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래 돼요? 네. 맞죠? 그러면 저는 K 마이너스 1, K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곱하면 K제곱 마이너스 1에 인정? 162. 얼마? 162. 4 곱해야 되잖아. 왜 4 곱해요? 81 곱하기 4죠? 324. 여기 2고 여기도 2잖아. 맞아요? 네. K 325보다 325는 뭐지? 이게 48 324니까 325예요? 네. 맞죠? 그러면 K는 뭐보다는 크고 1보다는 크고 루트 325보다 작으면 되죠? 네. 맞아? 네. 자, 15의 제곱은 225네. 18이 324예요. 18이 324예요? 네. 그러면 K는 자연수니까 2부터 18까지예요? 17개 있네. 이해돼요 안 돼요? 예. 다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새끼의 해가 없으래잖아. 네. 그러니까 이 범위의 해가 없으래. 그러니 너 y는 너의 그래프를 그리고 너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이 없도록 하는 거죠. 네. 맞아? 네. 자, 그래프를 그린 게 이렇게 되는데 맞죠? 이렇게 네. 되는데 문제에서 x가 1과 k 사이가 그래프는 이렇게만 그려지는 거거든 지금. 예. 이해돼야 한대. 네. 그러면 y는 3의 사선과 교점이 없어야 되는 거죠. Yes. 그럼 3의 사선은 여기 있는 거 아니야? 81? Yes. 이렇게 있으면 교점이 없잖아. 네. 그러니 이 새끼의 최대값이 얘보다 작다 해주면 돼요? 네. 최대값은 2분의 k 더하기 1이고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네. 돼요? 네. 자, 16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지수부 중심. 저게 항상 성립하래요. 어떻게 성립하라고? 항상 성립하래. 파텔 없대? 네. 자, 여기 보세요. 제 2x를 t라 놓자. 맞죠? 네. 그러면 t는 양수 인정. 네. 그럼 저 범위에서 t제곱 마이너스 2at 마이너스 a 더하기 이게 항상 0보다 커라 이거죠? 네. 이해 돼, 안 돼? 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네. 이거 어떻게 풀면 돼요? 얘도 이렇게 풀면 좋아요. t제곱해서 넘기세요. EAT 더하기 A-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쓸 수 있죠. 그러니 이 새끼의 그래프가 이 새끼 그래프보다 이 범위에서 위에 있으면 되죠. 네. 이해 돼요? 네. 그럼 어떻게 그려? 자, 쟤는 t가 0보다 크니까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게 t제곱이죠? 네. 이만큼만 그리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xy 1차씩 이거 1차 함수죠? 네. 1차 함수 나오면 두 가지 정보를 잡습니다. 반드시 정점을 잡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를 살펴보세요. 정점은요 a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죠. 맞아? Yes.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니까 한 요쯤 있을 거야. Yes. 이해 돼요 안 돼요? 네. 그리고 기울기가 얼마예요? 기울기가 2a죠. 네. 지금 t축 보고 있으니까. 네. 이해해요? 네.
그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접할 때보다 내려가야 근이 없죠? Yes. 아니 근이 없는 게 아니라 항상 성립하죠? 네. 네. 맞아 안 맞아? 이해돼요? 그럼 접할 때만 따지면 되겠네? 네. 접할 때는 한 변씩이 뭐야 이 새끼가?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D가 0인 거죠 접하는 거면. 네. 이게 능령한 게 이거 둘이 갖다 놓고 푸는 거 아니야 지금? 네. 그죠? 그래서 A제곱 A-2 더하기 A-2는 0이고 맞아요? 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랑 1 나오죠? 네. 둘 중에 뭐예요? 1. 1이죠? 네. 기울기가 양수니까. 네. 이해돼요 안 돼요? 기울기가 양수니까 A는 1만 돼요. 맞죠? 네. 그럼 A가 뭐보다 작으면 돼요? 1보다 작으면 되겠네. 이해돼요? 예스. 중요한 문제야. 승민아! 네. 집중! 2차 부등식 얘가 항상 0보다 크대요. 이거 되게 쉽죠? 네. 2차 부등식이야. 항상 0보다 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 x가 2차 부등식 맞죠? 네. 개수가 그냥 로그로 써있는 것 뿐이야 쟤는. 네. 그럼 이렇게 붕 뜨면 돼요? 네. 그러면 로그 a-1은 양수죠? 네. 2차의 개수 양수 인정? 네. 이게 플러스여야 아래로 볼록 될 거 아니야? 네. 그 다음에 판별식 4분의 d가 음수면 되죠? 맞아요. 그럼 9에 로그 a-1의 제곱 인정. 네. 그다음 마이너스의 4배 마이너스 4배의 로그 a의 로그 a-1 이해돼요? 4배 해야죠. 4분의 d가 이게 4분의 d가 아니라 d죠 여러분. 안 소리. 네. 이거 푸시면 되겠어? 네. 이거 어떻게 뭘로 묶어요? 로그 a 로그 a-1로 묶으면 되죠? 네. 그럼 9로그 a-9죠? 네, 마이너스 4로그 A예요. 이게 0보다 작다네? 네. 이거 계산하면 5로그 A 마이너스 9냐? 1하고 5분의 9. 그러면 로그 A는 1보다는 9고 5분의 9보다는 작죠? 네. 그럼 A는 뭐보다는 커요? 10보다는 크고 10의 5분의 9승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죠? 네. 알겠니? 네. 이거 알죠? 네. 18. 함수 fx는 로그 2의 x 더하기 1분의 로그 2의 x 마이너스 1에 대하여 부등식 f의 a분의 2가 f의 2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모든 자변수 a의 합을 구하래요. 네. 자, f의 a분의 2 집어넣어 보세요. 로그의 2에 a분의 2 더하기 1이지 얘들아. 얘 분의 로그 2에 얼마? 로그 2의 a분의 2 빼기 1이에요. 맞냐? 자, 로그 2의 얘는 1-로그 2의 a라고 쓸 수 있니 없니? 그럼 2-로그 2의 a죠? 인정! 맞아? 그럼 쟤는 로그 2의 a 됐어요? 이거 뒤집으면 돼요? 이 새끼 역도 들어간 거니까 아닌가? 해보자. 자, 그 다음에 요 우측에 있는 새끼는 로그에 2에 2분의 2야? 이해돼? 네. 자, 그 다음에 로그 2에 2분의 2 빼기 1이죠, 여러분. 네. 정리, 로그 2에 A 빼기 1이죠. 그럼 더하기 1랑 없어지네? 맞아? 네. 로그 2에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 맞죠? 네. 그러면 2 마이너스 로그 2에 A 분의 로그 2의 a죠. 네. 걔가 뭐보다 작거나 같대? 로그 2의 a 분의 로그 2의 a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야 안 돼요? 네. 인정? 네. 자, 더하기 2하고 2 빼자. 네. 마이너스 2하고 2 더하자. 네. 알겠죠? 그럼 요렇게가 1이죠? 네. 그러면 1 더하기 2 마이너스 로그 2의 a 분의 2죠. 네. 맞죠? 쟤는 1 마이너스 로그 2의 a 분의 2 이래 되는 거죠.
이해해요 안 해요? 여기까지 알겠어? 인성 맞죠? 그럼 1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1 죽죠? 아 선생님 저기서 2 빼고 2 더할 생각 내가 좀 이따 뭐, 왜 그 생각을 했는지 알려줄 거야? 네. 알겠죠? 각 등급없이 내가 2 빼고 2 더했잖아. 선생님이 옛날에 이런 얘기 했어요. 분자 차수랑 분모 차수를 딱 비교했는데 분자 차수가 분모보다 크거나 같으면 알겠죠? 분자의 차수가 누구 차수가? 분모 차수보다 분자 차수가 분모 차수보다 맞아요? 분모 차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분리형을 하라 그랬어. 네. 분리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x 더하기 1분의 x 이해돼? 이렇게 써 있으면 얘를 1 더하고 1을 빼서 1 마이너스 이렇게 분자를 더 작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분리형이라 그래요. 이해돼요 안 돼요? 네. 그래서 분자를 더 작게 만들었어요. 네. 이해하지? 네. 좋아요. 그럼 2도 약분할 수 있지 이제? 네. 2 마이너스 로그 2 a 분의 맞아요? 네. 1이죠. 더하기 로그 2 a 분의 1 이래 됩니까? 예. 이거 넘어오면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아 안 맞아? 예. 인정해. 이제 뭐 하면 돼요? 통분하면 돼요. 2 마이너스 로그 2 a에 로그 2 a 맞지? 분의 로그 2 a 2 남네.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면 결국 이 새끼가 0보다 작아야 돼요? 네. 맞아!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로그 2의 a가 2보다 커야 돼요. 로그 2의 a가 2보다 커. 맞아요? 커야 돼요. 어? a가 4보다 커야 돼요. 그럼 자연도 존나 많잖아. 그럼 a가 뭐보다 작으면 별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어디 계산 틀렸나? 시브레. 뭐 그래? 시브레. 그렇지. 좀 이상해요 저거. 뭐가? 좀 이상해. 뭐가? 뭐가 이상하네. 너 뭐가? 저게 계산 틀린데 찾아봐. 마이너스 1이에요. 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이네. 시브레 원물에? 원물에 흐물 찾아주네. 시에 맞지? 네.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 아나 씨. 자 일단 계속 저 진행해 봅시다. 이 상태에서 네. 그럼 저 플러스 1만 남겠네요. 아니 저게 1보다 적거나 같다고 바뀌어요. 아까 그 시에서. 아 이게 안 없어지네. 그죠? 네. 그래서 바뀌었는데.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이거 지워. 이거 지워. 자, 쪼다냐?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로그 2의 a를 t로 치환하자. 뭐로 치환하자고? t로 t로 치환하자고. 그러면 2 마이너스 t 분의 t예요. 네. 맞죠? 네. 그다음에 t 분의 t 마이너스 2죠. 네. 자, t는요 뭐예요? 실수 전체죠. 네. 맞아 안 맞아? a가 양수니까 로그 2 a는 실수 전체 맞아요? 네. 얘는 실수 전체예요. 그래서 아까 그런 거 못 보니까 부등식으로 풀자. 이거 무슨 함수예요? 유리함수죠? 네. 얘도 무슨 함수예요? 유리함수. 자, 유리함수. 이게 정근선. t는 얼마? 2. 알아요? Yes. y는 얼마?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1이죠? Yes. 이해돼요? 비례상수. 이거 맞죠? 네. 비례상수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예요. 저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구나. 이거 할 줄 알아요? 네. 너 진짜 알아? 자, 이거 보세요. y는 x-1분의 맞죠? 뭐 2x 더하기 이렇게 있잖아. 그럼 정근선 잡을 때 x는 기억날 거야. 분모가 0인 거 이거 알지? 네. 그 다음에 y는 얼마? 요 계수 비율이에요. 1분의 2. 민정 이거 기억나 안 나? 나요. 진짜? 기억났어요. 영선은? 나요? 자, 그 다음에 비례상수는 어떻게 잡냐면 비례상수는 이 새끼가 0이 되는 값을 분자에 집어넣으세요. 얼마예요? 3. 3이죠? 네. 그래서 얘는 비례상수가 3이에요. 그럼 양수죠? 분모가 0이 되는 값을 분자에 집어넣으면 돼요. 알겠어? 그럼 잘 봐, 선생님. 얘는 t는 2 맞죠?
네,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y는 1, y는 마이너스를 맞죠? 네. 비례상수가 얘가 0이 되는 x값이 t값이 얼마야? 2를 분모에 집어넣는데 요 개수랑 같이 따라가야 돼요. 네. 마이너스 1분의 2가 돼서 빼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 이렇게 그려지죠? 네. 인정? 네. 그 다음에 얘는 t가 0이죠? t가 0은 이쯤이에요? 인정. Yes. 그 다음에 t는 1이죠. 인정. Yes. 인정. 맞죠. 그 다음에 t에다 1넣으면 또 음수네. Yes.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또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Yes. 이해 돼요 안 돼요? 맞아요. 이거 제대로 그렸냐? 네 제대로 그렸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래요? 얘가 더 위에 있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러면 t가 2보다 크면 다 위에 있잖아. 맞아 안 맞아? 뭐 아까 그 푼 게 맞네?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뭐야 이거 심지어 결정.. 아 왜 뭐.. 아씨 연구해보겠어. 그러면 넘어가요? 응. 아씨 어? 쌤 어? 아 뭔가 대단히 말하는데 어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저거 t축이 아니라 y축인데 저거 t라는 거지. 아 몰라. 자 19번 보세요. 네. 일단 자 y는 fx의 그래프와 1차 함수 y는 g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대요. 알겠죠? 자 여기가 이렇게 그렇대. 그랬을 때 2마이너스 여기다 쓰자 여기다 2마이너스 로그 2의 4fx. 자 요 새끼 봐봐 요 새끼 이렇게 보면 제가 마이너스에 로그 2의 4에다가 로그 2의 이렇게 써도 무방하지 얘들아. 어차피 2 곱하기 4야 절대값 밖에 있어도 되잖아. Yes. 어차피 양수니까. 이해되는데? 이해했어? 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 그러면 2 마이너스니까 이거 죽어 안 죽어 이렇게? 죽어요. 이렇게 죽어요? 네. 그럼 뭐만 남아? 마이너스 로그 2의 절대값 fx 남지? 예. 그 다음에 우측은 마이너스 역시 로그 마이너스 로그 2의 절대값 gx 이렇게 돼요? 네.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털면 부등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마이너스 털면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겠네? 네. 되는데 돼요. 그러면 절대값 fx가 절대값 gx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네. 근데 fx와 gx 그래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절대값 gx는요 절대값 gx는 이렇게 가서 음수 꺾고 올리면 이거죠. 네. 절대값 gx 이해돼요? 네. 그 다음에 절대값 fx는요 그래프 꺾고 올리자. 네. 이렇게 되고 꺾고 올리면 1이 가죠. 네. 그럼 이렇게 가요 안 가요? 가요. 가고 이렇게 떨어지죠. 네. 이 그래프 이해해야 돼요. 네. 이게 절대값 fx죠. 근데 절대값 fx가 더 작으래매.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이게 아래 있잖아. 얘가 다 밑에 있는 거. 네. 인정해요? 네. 저기밖에 없네. 맞지? 네. 그러니 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 네. 자, 그 다음. 자, 두 함수 fx는 2분의 1 저 새끼래요, 저 새끼. 자, 2분의 1에 2분의 x 더하기 1승. 어렵다. gx는 x-1에 x-4래요. 맞죠? 네. 네. 자, g의 fx가 0보다 작대. g의 fx가 0보다 작대. 그냥 하나씩 해보자. 자, g의 fx. 맞아요? g의 fx가 0보다 작아요. fx가 뭔지 알잖아. 맞죠? 야. 이해해야 돼. 네. 이거는 합성부등식이니까 이거 t로 치환해도 되는데, 어? 이렇게 해도 되겠어? 쟤는 fx가 뭐와 뭐 사이인 거야? 1과 4 사이인 거죠? 네. 그냥 보이지, 얘는? 딱 봐도 보여요. 보여요? 민정이 보여? 네.
그럼 요 자리에 fx 들어간 거 아니야? 네. 그 0보다 작다잖아. 네. 이해되죠? 네. 그 정도는 그냥 보인다고 치환하지 않아도. 네. 이해돼요? 근데 fx는 뭐야 지금? fx는 결과적으로 2분의 1에 2분의 x 더하기 1 아니야? 네. 이거잖아 지금. 네. 이해돼요?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2에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그냥 이렇게 2분의 1로 하자. 2분의 1로. 네. 그럼 얘는 2분의 1의 0승 인정. 네. 얘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2승 인정. 네. 그러면 2분의 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 나와요. 네. 그럼 x는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2 이거야? 인정.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이거죠. 첫 번째 해예요. 이해되지?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보세요. F에 GX 더하기 EC죠. 네. F에 뭐라고? GX 더하기 EC가 1보다 크다죠. 네. 그럼 합성에 얘는 안 보이니까 얘를 T라고 놓자. 이해돼요? 네. 그럼 FT가 1보다 큰 거예요. 맞니? 네. 그럼 FT가 1보다 크면 2분의 1에 2분의 t 더하기 1이 1보다 큰 거죠. 네. 그럼 1은 2분의 1의 0승 인정. 인정. 그러면 2분의 t 더하기 1이 음수죠. 예스. 되죠? 그러면 t는 뭐보다 작아요 일단?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맞죠? 네. 근데 t가 뭐예요? gx 더하기 ec지 얘들아. 네. 그럼 이게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그럼 gx